몸에서 잘못 느끼는 착각의 감각일 뿐이에요. 너무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비주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 2탄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골프 감각에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드라이버 샷을 잘 치기 위해서는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죠. 뒤에서 올려 쳐야 하고 인투아웃의 스윙 궤도를 만들어야 한다. 자, 이 내용을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할때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더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골퍼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다운스윙의 상체의 기울기입니다. 골퍼가 느끼는 감각은 뒤에서 올려치는 감각이나 인투 아웃을 하는 이 감각일 때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식의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골퍼의 느낌에서는 굉장히 내가 인아웃도 잘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올려쳐지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뒤로 쓰러지더라도 몸이 빠르면 훨씬 더 클럽과 손은 아웃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뒤로 눕는 것이 절대 여러분들의 인아웃 또는 올려치는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가장 핵심은 이 몸이 빠르게 돌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상체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는 것. 자, 이렇게 그대로만 내려오셔도 여러분들이 인투 아웃과 올려치는 것 모두 다 드라이버를 성공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아웃 하시려고 굉장히 막 이렇게 누워서 채도 뒤로 다 눕혀져서 처지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트랙맨이나 GDR 같은 기계에서는 인투 아웃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볼은 어떻죠? 굉장히 우측으로 확 나가버리고 아니면 굉장히 왼쪽으로 크게 커브가 도는 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스윙 올라가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인아웃이 아니라 이 몸은 그대로 있고 이 팔이 그냥 그대로 원래 지점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 그래도 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때 제 어깨, 왼쪽 어깨를 보시면 전혀 올라감이 없고 그대로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체는 처음에 어드레스 때 우측으로 살짝 기울여 놨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접근하면서 올려칠 수 있는 각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투아웃을 하려고 하신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웃인을 교정해주고 드라이버가 잘안 맞는, 찍혀 맞는 현상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정답이 절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에서 잘못 느끼는 착각의 감각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그 동작을 재현하시려면 이 몸은 그대로 있고, 이 몸은 그대로 있고, 이 팔이 안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어깨의 기울기가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가 뭐 접혀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 클럽 헤드와 샤프트의 길은 완만하게 인투 아웃으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울어지는 것이 인투 아웃이 아니라 손이 밑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왼쪽 어깨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드레스 때 살짝 기울여진 그 정도의 기울기만 유지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은 저한테 직접 레슨을 받으러 오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고 샷이 깔끔하게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 느낌을 한번 더 기억하셔서 그대로 연습해 보시길 완전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비주프로였습니다. 안녕!